샬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가 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크신 두 가지 주제를 증거하며 위로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 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참 바쁩니다. 열심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겨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또한 한 걸음 뒤처지면 낙오될까 하는 그런 초조함 속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우리는 이 욥처럼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평안이 없구나. 나에게는 불안만이 있구나. 어디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어디서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 참된 휴식을 취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욥이라는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여 모세에게 위대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떠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익숙해졌고 늘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불안합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그곳에는 전쟁이 있어야 되고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사불란하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불안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편하지만 머물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곳에서 그 불편하면서도 머물고 있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라고 우리를 밀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집을 짓까요 하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 싸워야 되는데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처럼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고 그러나 인생을 바라는 통찰력이 부족하고 소망의 비전이 부족해서 내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으니 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모세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다고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확신을 가질 거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자급에 있게 되면 자기 뜻과 다른 많은 허다한 사람들 때문에 더욱더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인생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안 되면 어떨까? 이게 거절당하면 어떨까? 이게 실패하면 어떨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은 아멘으로 응답하지만 반은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너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너의 갈 인생의 비전, 참된 비전에서 내가 먼저 가서 너를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모세는 한번더 축조하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실 거거든 가지 이 백성들 보고 가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 백성들은 목이 고자서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참 슬프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사는 것, 오늘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장소에 온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죠. 여러 가지 모세양에서
지금 예배 처소에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을 줬지만 우리는 좀더 눈에 보이고 잡을 만하고 확신 같은 것을 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용납하시면서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아,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다. 인도하겠다, 먼저 너보다 앞서가겠다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안에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불신하는 마음, 연약한 마음까지도 내가 알고 너를 위해서 더 평안할 일도 할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 되면 우리는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아시고 크고 작은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내가 그것까지도 알고 너를 위해 일을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나갈까요?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로 가셔야죠. 내 마음이 힘들어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제도를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떨까? 저 시스템이 나를 배척하면 어떨까? 나는 왕따가 되면 어떨까? 그럴 때 신명기 7장 말씀처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네가 보고 있는 세상의 사람이나 환경이나 시스템이 두려운 걸 안다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대로 크고 강력하고 위대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곁에 계신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진 것 같다고 영원히 넘어진 것이 아니고 빨리 간다고 영원히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이 의로운 손으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크신 피난처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부터 복 중에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로운 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세상의 전쟁을 끊으시려고 합니다. 이 자비하심이 지금 다툼과 분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를 내려가는 가축같이 골짜기를 올라가면 힘들겠지요. 내려가는 길은 쉽죠. 평안하고 초지로 편히 쉬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서 영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고 구원받게 하신 이후에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영화로운 길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지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앞 당겨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갖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지금 좋은 일이 있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쁜 일이 있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마음속에 불안이나 초전이나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그때 외칩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쫓겨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선포가 뒤로졌으니 우리는 믿고 아멘으로 나가시고 축복의 소망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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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릴 것을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으니, 모세가 힘들고 어려서도 주께서 보여주시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참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지금보다도 더욱더 영화롭게 하나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넘어지고 엎어져서 살기만을 위해 간구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적고 힘이 약하오니, 사역이 적으니까 하나님 나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르짖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관리할 존재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가십시오. 우리에겐 다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부담, 가정에 대한 부담, 건강에 대한 부담, 물질에 대한 부담, 노후에 대한 부담, 소망에 대한 부담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오십시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문제를 이미 알고 있으니 참된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쉬게 함을 얻는 것은 뭐냐면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우리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조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그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 우리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회방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죄인들까지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주신 평안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변화기에, 역동기에, 전쟁과 전 난리가 이어지는 속에서일 때도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병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쟁과 다툼의 소문 속에서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가장 은혜롭게 영화롭게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쁨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이요 고민이요 아버지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가득하다 고백했던 욥의 마음을 우리도 압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가져도 불안하고 얻어도 초조하고 답답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멍해질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판단으로 자기 짐을 홀로 지고 힘들게 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다른박질에 도망가는 발걸음을 멈춰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짖고 초대하는 축복의 대열로 돌아오도록 참된 평안과 쉼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평안을 발견한 우리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